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초심자분들이 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갖고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조는 저기 일단 장조예요. 12개가 있죠. 12개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이 뿌림 도로 시작하는 거, 여기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 여기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또 이게 12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하나, 열둘. 그래서 장조에서 12개 저기 조가 나오고요. 단조에도 12개가 나오고요. 근데 단조는 종류가 또세 가지가 있어요. 내추럴 마이너가 있고, 이게 자인 단음계죠. 그다음에 화성 단음계, 하모닉 마이너죠. 그다음에 멜로딕 마이너라고 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재즈 마이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멜로딕 마이너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총 합치면 48개가 되는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이거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은 장조를 말씀드리면은 장조는 별게 아니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열을 하시고요. 그냥 3번, 4번, 7번, 8번만 반음으로 배열한 음계가 장조예요. 그러니까 온음이죠. 온음이죠. 이게 반음이에요. 3, 4 반음. 중간에 검은 게 없죠. 그다음에 온음, 반음. 이게 3, 4. 이 사이하고 이 사이. 이게 3, 4, 7, 8 사이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다 온음이에요. 그렇게 된 음계를 보고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말해요. 장조 음계죠. 그러니까 멜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이너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요. 마이너는 장조 음계에서 나온 건데, 장조 음계 여섯 번째 음. 이 음이죠. 예. 음악 하시는 분들 에올리안이라고 그러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길 그대로 치는 거야. 이게 그대로 치면 이게 A 마이너 스케일인데 내추럴 마이너죠. 이걸 갖다 C 장치로 그대로 옮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A 마이너 상태에서는 이 반음 위치가 변해요. 여기 변하죠. 벌써 반음이 나와 있죠. 여기요. 그러니까 2, 3, 5, 6 맞죠? 2, 3, 5, 6, 7, 8. 요 사이가 반음인데 이게 2, 3, 5, 6. 나머지는 다 온음이에요. 이렇게 된게 마이너, 내추럴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마이너는 장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C를 기준에서 마이너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똑같은 기준을 만드시면 돼요. 아까 2, 3이라고 했죠? 여긴 온음이니까 상관이 없고, 2, 3을 얘가 2, 3이죠? 2, 4를 반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미가 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다시 반음, 여기서도 다시 반음 만들기 위해서 여기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이게 마이너스 케 에올리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장조죠. 그러니까 요 배열을 갖다가 2, 3 뿌리음을 시작해가지고 쭉 쓰신 다음에 마이너를 만들려고 그러면 2, 3두 번째 세 번째 음을 반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5, 6 여기 5, 6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음은 다 온음으로 만드셔야 돼. 온음. 그러니까 얘가 이게 온음이에요. 복잡한 거 말하면 어려우실 테니까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마이너 음계는 장조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 조음계라고 써놨는데요. 고향의 봄에 대해서 써놨는데 처음에 여덟 마디 적은 것 같으네요. 옛날에 적었던 건데, 이게 한음 반음씩 올라가면서 그린 건데 아까는 올려드릴 건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아마추어 분들이 뭐 이렇게 저 업을 하시는 분들처럼 꼭 12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본인들이 많이 쓰는 것만 정해서, 예를 들어 C, F, D, G, 뭐 A 이 정도만 하시고요. 편하게 타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하면 좋은, 제일 좋은데. 그리고 이거를 갖다 조를 연습하실 때요. 솔솔 미파솔 라솔 다 아실 테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C 장조를 하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F를 많이 하시니까, F를 많이 하시면 여기 F가 되죠. F 중간에 있는 게 F죠. 41마디에 있는 게 F. 그걸 하실 때 뿌리음을 도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그것도 제가 여러 번그 색소문 보시는 분한테 많이 알려드렸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저기 그 스케일에 대해서는 운지법은 저기 애기들 쓰는 바이엘 교본 제일 뒤편에 보면은 운지 손가락 보는 쓰는 법이 다 나와요. 장조, 단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나 사서 보시면 나고, 요거는 그냥 조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도 솔솔미파솔 랄라 솔솔도 미레도 레고요.
그 밑에 줄 C샵도 솔샵이지만 이동도를 읽을 땐 다 솔솔 미파 솔랄라 솔솔더미 레도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인골부 이등도법이라고 하고요. 연주할 때도 물론 만약에 F장조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C면은 이렇게 쳤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F 하게 되면 41번 줄 했죠. 도로 치고 있지만 이게 솔이에요. 도가 그 파가 도가 되기 때문에요. 이동도에서는 여기 여기 을대 솔 솔 미파 솔 랄라 솔 도도 라테도 레레 도지만 이게 그 연주하신 분들은 다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솔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스케일 연습하실 때 만약에 한다면 D장조를 할 때도 얘를 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를 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 솔 라 지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F도 아이고 빠졌네. F도 도레미파솔라시도시라솔파미레도 아유 도레미파솔라시도시라솔파미레도 지도 도를 내 도라 생각해요. 이도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하셔야 이동도를 하실 때 도움이 저기 조를 바꿀 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생으로 막 이게 만약에 F장점은 도도 라테도 레레도 이렇게 하시면 그거 하기 굉장히 불편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는 그런 게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일단 손가락 번호가 저기 바일에 다 나오는데 1, 2, 3, 1, 2, 3, 4, 5 폼이 있어요. 1, 2, 3, 1, 2, 3, 4, 5 거꾸로 내려오죠. 1, 2, 3, 1, 2, 3, 4, 5 이 폼이 C도 되고요. D도 똑같아요. 1, 2, 3, 1, 2, 3, 4, 5 E도 그래요. 1, 2, 3, 1, 2, 3, 4, 5 F는 안 그래요. G는 1, 2, 3, 1, 2, 3, 4, 5 A도 1, 2, 3, 1, 2, 3, 4, 5 B도 1, 2, 3, 1, 2, 3, 4, 5 이런 거 1, 2, 3, 1, 2, 3, 1, 2, 3, 1, 2, 3, 4, 5 나오는 조만 타협을 하시고 후렛이 붙은 걸 하시려면 운지가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입백 같으면 첫 음을 이렇게 누르지 않고요. 이렇게 눌러요. 입백도 마찬가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취미를 하시는 거니까 너무 어려우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입을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바이블 책을 보시면 뒤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